안녕하세요, 덴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코로나 걸리셨어가지고. 코로나 걸렸지. 제가 보니까 저희 촬영은 거의 두 달 만에 한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전에 두 개 나갔던 게 다 편집본. 편집본이었어요. 2월 달에는 또 제가 회의할 때 옆에 앉으셨던 분이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아, 맞다. 한 주는 그래서 취소했었죠. 근데 아. 저는 공식적으로 음성이 나왔는데 걸렸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사이에 새로 들어온 밀가루들 있잖아요. 예, 예. 그 얘기를 몇 가지를 좀 뭉뚱그려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그죠? 예. 일단 그 때론이 예.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가요? 들어왔죠. 지금은 이제 5kg짜리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 몇 kg짜리? 25kg짜리랑 5kg짜리랑. 그럼 5kg짜리는 약간 홈베이커도 쓰실 수 있겠네요. 예. 홈베이커 그 용으로 쓰시겠죠.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제 때론 자체 밀가루 자체가 한 포를 전체 쓰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직... 왜냐면 그것만 먹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또 그것만 빵을 뽑기도 좀 뭐하니까 이제 그게 주력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5kg짜리 하면은 테스트해가지고 베이커리에서도 제품 내놨다가 손님들 반응 보고. 그쵸. 그런 용도로도 5kg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때론이 꾸준히 쓰시는 분들은 좀 있고 그렇다고 많이 나가진 않아요. 저희 한 80포 아니 90포 정도 좀 폐기하려고 내놓은 거 있어요. 90포. 네. 5kg짜리요? 아니요, 25kg짜리. 25kg짜리 90포? 네. 이런 게 이제 다 로스인 거잖아. 로스지. 버리는 것도 비싼 거거든요. 버리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 네, 식품 폐기물이라. 지난번 행사가 약간 프로모션용 비슷한 거 아니야? 사실 때론 프로모션이기도 했지만 사실 1월, 2월 달이 굉장히 비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2월, 1월, 2월 이제 거래처 수는 계속 늘었는데 매출 자체가 반토막이 날 정도로 정말 몇몇 빵집 빼놓고는 다 힘들었어요.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일단 뭐 때론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이런 행사를 한번 하면서 손님들한테 한번 계속 아 우리 빵집이 이런 빵을 하고 있고 우리 빵은 이런 맛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손님들한테 그런 게 각인이 되면은 또 이게 또 내 고객으로 또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효과들도 생각하면서 한 거죠. 때론 말고 또 들여보신 게? 이번에 예전에도 T80이 들어왔었는데 T80이 뭐죠? 뭐가 들어왔나? 통밀, 준통밀. 준통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바가텔 라베루즈 제품으로 이제 바꿔서. 아 그럼 그전에는 바가텔 라베루즈가 아니었어요? 예. 예 파린디밀이라고 해서 맷돌로 간 그거였는데 이제 바가텔에서 관리하는 이제 그걸로 바뀐 거죠. 아 때론은 유통기한이 9개월? 근데 이 아이는 5개월. 5개월? 5개월. 그러니까 생산 후 5개월? 네. 그럼 배로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해서 통관돼서 루아시 창고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생산해서 우리 창고까지 올 때까지 예전 같았으면 두 달이면 왔는데 요즘은 세 달 걸려요. 그럼 5개월이면 창고에 들어온 다음 두 달 만에 팔아야 돼요. 두 달 만에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때로는 9개월이면 창고에 들어온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어쨌든 쓸 수 있는데 그렇죠. T80은 그러면 진짜 두 달 안에 써버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준통밀을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냥 제가 많이 가져오진 않아요. 그냥 한 1톤 정도? 그러니까 40에서 50포 정도씩 가져오는데 그래도 꾸준히 쓰시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통기한을 저희가 말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잘못 들으면은 네. 너네 왜 이렇게 오래돼 있는 걸 우리한테 줘?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인스타에는 공지를 올리긴 했는데 사실 그 5개월이라는 게 이거 5개월이 지나면 상해호가 아니거든요. 스파이어리 데이트가 아니라 베스트 바이라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법으로도 유통기한이라는 그거 자체가 베스트 바이의 의미인데 이제 그게 아니 제가 요거트를 큰 거를 대형을 플레인으로 집에 놓고 먹는데 유통기한 지난 지 일주일 후에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몸에 우유도 2주 이상 지나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게 보관을 네. 어떻게 했느냐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맛있고 이거의 가장 품질이 가장 우수할 때까지가 우리는 이 정도로 이제 권장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권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 가정에서 사다가 쓰는 거는 더군다나 밀가루는 다 말린 건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써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업장에서 쓸 때는 이제 포대가 뭐 유통기한이 5월달까지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6월 초에 만약에 그때까지 갖고 있어. 그건 구청이 나와서 검사를 했을 때 그게 보이면 과태료를 두드려 맞는 거죠. 근데 T80은 쓰시는 집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딱 한 달에 사용하는 양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뭐 저희가 딱 가져왔을 때는 거의 한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이라 그냥 한 달 안에 다 쓰시는 거고 그 다음 달에도 새로 쓰시기 때문에. 그럼 준통멜로는 보통 무슨 빵을 만들어요? 통밀빵. 그냥 통밀빵만? 네, 통밀빵. 그리고 통밀바게트? 이런 뭐 통밀바게트도 그것도 T80으로 만드세요? 그렇죠. 80으로 뭐 르방디유 같은 것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80이 뭐 활용도가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 굉장히 많아요. 뭐 깜빠뉴 같은 데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제 생각에 의미 있는 거는 바가테를 받은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도 CRC 인증 받은 밀로 써서 했지만 사실 프로세스는 바가테이랑 똑같아요. 인증을 받은 제분소에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바가테를 인증을 받아서 이제 관리되는 거랑 또 아닌 거랑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죠. 다르죠. T80을 그래서 혹시나 새로 쓰시는 분들은 받아보실 때 놀라지 않으시고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운 거를 안 팔려고 재고 우리한테 떠리한 거야? 뭐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냐면 두 달은 진짜로 뭐 딱 창고 들어왔을 때부터 두 달이니까 받았을 때는 막 한 달, 뭐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 이렇게 남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